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 오후장도 함께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기주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최근에 삼성 SDI에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좀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하이드로 리튬도 이 소식에 좀 영향을 받는 걸까요? 예, 아마도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강세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가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전구체 해당이 되는 부분 이제 에코엔드림도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전해액도 마찬가지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약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어떤 섹터에서 우회했던 상승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리튬 같은 경우도 전고체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전고체 부분하고 또 마찬가지지만은 또 리튬 관련된 부분들이 오리지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약간 떠줄 수가 있는데 하이드로 리튬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은 기업 내용을 잘 아신 분들은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스라는 그 부분들을 두 개의 업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 회사를 좀 차렸던 부분들은 이제 포스코에서 연구원 출신이죠. 박사 출신이죠. 리튬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독립해서 리튬 사업을 좀 하겠다 해서 차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하고 그 리튬 포스는 리튬을 생산하더라도 원료 물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리튬 포스는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거고요. 그다음 하이드로 리튬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 건데 탄산 리튬은 현재 LFP 배터리 부분들이 중국계 배터리 부분에 원료로 쓰는 부분들이 이제 탄산 리튬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 한국계에서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산화나 리튬 한국계에서 주도하는 삼원계 배터리 수산화 리튬도 탄산 나트륨을 플러스해서 가공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이드로 리튬이 또 중요성들이 약간 증가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지수가 좋아서 한번 그 상중에 급등했다가 지수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상승 부분을 거의 이제 반납을 좀 한 건데 고점에서 6만 원대에서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6천 원 정도 되죠. 6천 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접 리튬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군산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밸류에이션, 기술력, 특허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생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시총도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레벨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을 오늘 좀 지수가 조금 안정적인 아랫꼬리가 단다면 또 현재 시가 이상 회복이 되면서 또 반등의 소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현재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자세한 부분들을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함께 좀 봤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리튬 가격 또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는 기사들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또한 레벨업 가능성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나노 신소재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어제장에서는 한 2% 정도 넘게 빠졌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요. 순환매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핵심은 현재 양극재 가운데 분리막, 전해액, 그다음에 이걸 전체 덮는 케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첨가제 분야, 첨가제 분야는 성능을 개선시키는 부분에서 이제 도전제가 인기를 끌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도전제는 탄소 나노튜브로 이제 고도화될수록 만드는 것들이 이제 변모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제이고라는 기업이 있는데 탄소 나노 신소재도 탄소 나노튜브를 도전제를 만드는 기업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맞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전제는 이제 구성 물질이 또 별도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분산제가 있습니다. CNT 도전제 그 CNT 나노 분말도 있고 분산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CNT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CNT 어떤 그 부분의 도전제 물질은 이렇게 실과 같은 탄소 나노 튜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얽혀져 있습니다. 얽히기 쉽기 때문에 이걸 고루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분산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뭐 나노 신소재 아 나 기업 그 기업 잘 알아 이거는 CNT 만드는 도전제 기업이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이렇게 둘은 모르는 기업이 둘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세부적인 기술을 잘 몰라도 다만 통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나노 신소재가 성장성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좀 크게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자 7만 5천 원대가 어떻게 보면은 한 3배 정도가 좀 올랐죠. 뭐 크게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온 바닥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첫 번째 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고 계속해서 행보를 버텨주고 있는데. 행보를 해주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5일선 지지 받으면서 또 한번 상승 삿발 형태가 좀 나타나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격 조정을 좀 마치고 다시 한번 이제 본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5장 공략주의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상용화 가능성 그다음에 매출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려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밴드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가격 전략 2차전지의 또 핵심적인 종목군들 추가 분석 이런 부분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 만나봤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승불 켜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꼬리 길게 그리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3%대 주가 상승률 기록을 하면서 좀 버텨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언급해주신 종목이니까요. 장중 흐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정보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